카리나가 요거 한번 어때요? 저는 혜원 씨는 라이브인 것 같아요. 네. 맞아. 혜원 씨는 맞아요. 무조건 라이브예요. 숨소리가 들려서 뭔가 나오신 것 같고. 혜원이는 라이브가 맞는 것 같아요. 혜원 씨는 라이브 같아요. 혜원 씨는 픽스인 것 같고. 혜원 씨는 진짜요. 혜원 씨, 권현 씨 진짜. 에일리 어때요? 에일리 선배님. 감동 받았어요? 예, 네, 그니까요. 그래서 AI. 감동받았어. 그럼 AI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에일리 씨랑 혜원 씨 라이브 할 때, 에일리 씨가 딱 부르는데, 약간 좀 AI가 티가 나니까 혜원 씨가 급하게 화음 넣은 것 같은 느낌이야. 화음이 들어왔다니까? 혜원 씨가 화음을 넣었어, 뒤에. 근데 거기서 약간 에일리 씨는 약간 그 AI 어쩔 수 없이 재생으로 나오는 음량으로 그냥 계속 쭉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네. 볼륨이. 저도 에일리 씨가 AI라고 생각된 게 처음 시작할 때 보통 가수들이 노래할 때 숨을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거든요. 네. 뭐 너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까는 숨소리가 그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든 숨소리 같은? 마우스로, 마우스 컨트롤로 호흡을.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드림 아티스트들이 잠깐 여기 왔잖아요. 근데 에일리 씨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제 좀 쉬자. 아까 중에서 내심 아, 요 다음에 에일리는 안 부르는구나. 에일리 씨는 그럼 AI인 거네, AI. 우리는. AI. 저도 에일리 씨가 AI라고 생각. 맞아. 맞아요. 우리 호시 씨는 어때요, 지금? 아, 저는 일단 에일리 누나랑 혜원 씨는 저한테는 라이브 같아요. 그죠?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에일리도 진짜 같은데. 아, 진짜. 그 주고받음이 좀 느껴졌죠? 네. 나 지금 호시하고 느낌 비슷해요. 그쵸. 네, 주고받음이 있었다니까? 네. 라이브야.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정리가 안 되네. 자, 일단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찬스가 있어요. 왔다. 3라운드에서도 한번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힌트를 한번 공개해 주세요. 자, 그러면 누가 이번에 스톱을 한번 외쳐볼까요? 카리나. 네, 좋아요. 자, 힌트 주세요. 자, 스톱을 외치면 됩니다. 야, 진짜 진짜 가수 이 명이 돼야 되는데. 아, 제발 진짜 가수님, 진짜 가수님, 진짜 가수님. 스톱! 스톱! 오초이어 느낌. 이거 지난주에도 나온 거 아니에요? 3라운드 때. 맞아요. 내가 오늘까지는 참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지 알겠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거 지금 우리가 아니, 스톱할 때. 직접 누르게 해주세요. 네. 좋아요. 자, 일단 오초이어 듣기. 많은 분들도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만큼 혼자 가슴이 터질 듯 늘 가득 채운 통증과 수했던 기억만 잊혀질 만큼. 라이브예요, 라이브. 근데 라이브인데 지금 김주환 씨 라이브예요. 김주환 씨 라이브라니까요? 김주환 씨 라이브야. 아까 목이 갔어. 그죠? 라이브. 에일리 선배님 아니야? 일부러 조한이 형 물 안 마신 거 아니야? 일부러 물 안 마신 거. 근데 리허설 때 거니까. 아, 진짜 모르겠어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아, 난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아, 이게 중간을 뚝 끊어서 듣는 게 큰 도움이 안 되나 봐. 아, 그러니까 이게 5초 듣기가 별로네. 저희 그럼 힌트 한번 써볼까요? 썼잖아요. 안 써. 근데 깜빡 숨을 뻔했다. 야, 나도 안 썼나 했어. 너무 좋았는데. 아, 맞네. 아, 힘드네. 아, 저는 진짜로 요걸 듣고 나서 확실히 제 의견을 여기서 얘기하면 에이, 그건 아닐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좀 아껴보겠는데. 얘기해서 하세요. 말하겠습니다, 그럼. 네. 혜원 씨 혼자만 진짜 같아요. 아, 진짜? 네. 오, 저도 색다른. 혜원 씨 혼자만 진짜 같고 세 분은 AI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장래가 너무 조용한데, 지금. 그 사람 원래 그런 시간이에요? 네. 원래 환기시키는 시간. 한 분이 뭐래? 자, 그냥 우리 뭐 선택은. 근데 난 사실 다 진짜 같거든. 에일리는 나 취소할게요. 왜요? 처음
눈치 보지 마세요. 에일리 누나가 1, 2라운드가 다 라이브였잖아요. 라이브였죠. 조금 쉴 때가 AI로. AI. 아, 에일리 누나. 그러면 두 분으로 지금 좁혀지네요. 네. 좋아요. 그렇죠. 저희는 일단 김정민 씨, 혜원 씨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야, 저희가 김정민 씨, 혜원 씨로 합의를 딱 보자마자 고개를 많이 이렇게 흔드시네요. 아, 아니라고? 아, 진짜 여러분의 생각은 좀 다릅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생각이 많이 달라서.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저분들은 지금 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냥 밀대요. 아니, 저희랑 수준이 비슷하시잖아요. 자, 일단 저희가 결정을 했으니까. 네. 자, 3라운드 드림 아티스트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는? 김정민, 혜원! 아, 이거. 아, 떨려. 아, 진짜, 이거 진짜. 자, 정답! 보이세요! 어우, 먼저 나왔습니다. 잘 수도 뭐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점점 망가져가는 날 알기엔 하였던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우리 오늘도 딴 곳만 보는 너란 걸 알아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허를 찔렸어. 그냥 이렇게 AI하고 행사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선배님 나오셨어요. 아니 거기서 왜 나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니 나는 방에 나 안 가두더라고. 아니 그러면 형은 오늘 2부 90회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 형은
야, 뿜뿜뿜만 하고? 아니, 또, 아니 뿜뿜뿜만 하고 이 형이 지금. 와. 아, 근데 진짜 저는 그 김조한 씨가 또 이게 AI인 김정민 씨하고 와, 이렇게 라이브를. 나도 되게 신기했어. 근데 제가 또 섬세하게 마이크 컨트롤 이걸 좀 그래. 들었거든요. 예.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마우스 컨트롤이라고 내가 깜빡한 거야. 아, 그거를 성재가 잘 봤는데. 그러니까 아쉽다. 아, 아쉽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 3라운드. 야, 이게 저희가 실패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듀엣 팀 너무 또 궁금합니다. 에일리어 혜원 씨는 과연 누가 AI고 누가 진짜일지. 자, 마지막 정답 확인. 아, 진짜 모르겠다. 두 분 다 진짜 같기도 하고. 뭐야, 됐어? 역시, 역시. 그래, 그래, 그래. 회원님 맞춘 거죠.